처음으로 원투 진학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박입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시아방조제고요. 지금 시간은 7시 조금 넘은 것 같아요. 7시 조금 넘었고요. 네, 물은 지금 어느 정도 찼다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원투 찐낚시를 한번 해볼 건데요. 뭐가 나올라나 모르겠네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멀리 던진다고 던졌는데 저기 빨간 거 보이죠? 저기밖에 못 날리겠어요. 와, 이게 쉽지가 않네요. 낚싯대를 들고 있어야지 돼서 조금 힘들기는 한데, 아유 팔 아파요. 아유 팔 아파요. 요 가까운 데라도 수심이 꽤 있나봐요. 한 6m까지 줘야지 나온다고, 잡힌다고 하네요. 네, 지금 찐낚시에서 바꿨습니다. 네, 던져 볼게요. 네, 걷어 보겠습니다. 어머, 입질이 있다 그랬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멀리서 봐도 아직 그래도 망둥이 새끼가 나오네요. 에, 사이즈는 20 조금 넘네요. 요거는, 어우, 깊이도 먹었네. 예,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때처럼 또 죽으면 안 되니까 내려가서 던지겠습니다. 더 커서 와라. 네, 지금 줄이 짧아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찐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오래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바닥을 찍어야지 된다고 하시던데, 그 감을 모르겠네요. 제가 찌리박에 쓸데없는 생각에서 밑에 바위 조심하라고 한 게 요런 것들이에요. 요런 거, 요런 바위 손으로 짚으면 큰일 납니다. 아, 이런 불선생을 잡았네요. 불선생. 그래도 찐낚으로 잡은 첫 생명체입니다. 보이시죠? 예쁘게 생겼네요, 정말. 요 불가사리가 시어방조제에 많은 것 같아요. 예, 요거 예쁘게 생겼는데 맨손으로 만지면 큰일 납니다. 위에 가시가 엄청 뾰족뾰족합니다. 항상 요거 잡았을 때는 장갑을 끼고 빼시기 바랍니다. 오, 드디어 하나 잡았습니다. 보이시죠? 한 25cm는 될 것 같아요. 처음으로 원투 찐낚으로 잡아봤습니다. 입을 벌려야 빼주지. 여러분, 요 놈은 놔주려고 했는데, 아, 바늘 빼다가 입안이 다 헐었어요. 제가 요거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망 선생이 또 올라왔네요. 에, 아, 여기 또 바늘 빼기 힘들게 생겼네요. 에, 요건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불가사리가 살고 있네요. 아, 시야방조제에서 원뚜 찌낚시를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아,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네요. 그래도 조금 익숙해지면 밑걸림도 없고 재미있는 낚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다음에 시야방조제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걸로 하고 오늘 낚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안녕.